오늘 이곳에 오신 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하여 신랑을 맞이합시다. 여러 갈래 길에서 어느 길로 갈까 망설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이 인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진리입니다. 그 길은 생명입니다. God is now here.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Amen. ‘전’과 ‘획’의 변화로 뜻이 달라지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이 붙고 안이 붙는 것에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히브리어를 가지고 논하기보다 한국어를 가지고 한번 경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자의 한 점이 빠지면 죄자가 됩니다. 말을 만들어 보면 최씨가 산으로 등산하였습니다. 점이 빠지면 죄씨가 산으로 등산하였습니다. 완전히 최씨는 어디로 가고 죄씨가 나타난 것입니다. 최자에 획이 하나 빠져버린다면 초자가 됩니다. 말을 만들어 보면 최부자는 나그네를 잘 보살폈습니다. 획이 빠짐으로 초부자는 나그네를 잘 보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그 말씀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글에서도 점 하나 빠진다든지 획이 하나 없어짐으로 성시에서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변하여 버렸다면 인간이 만들어 놓고 때로는 떼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변하여져 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율법학자들이 그 시대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차이가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더 빨리 왕래할 것입니다. 지식의 바벨탑은 하늘을 향하여 치솟고 있습니다. 첫째, 빨리 왕래하는 일들을 봅니다. 걸어서 길을 가던 때에 지나가던 달구지에 몸을 싣고 가던 그 시절에 길에서 누른 황토 흙 먼지를 깨우면서 달려가는 자동차가 더 좋았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을 향하여 가는데 완행 열차에 몸을 싣고 밤을 새우면서 가던 시절보다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언젠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업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만일 비행기로 간다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휴대전화로 한마디 하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 전한 것이 삽시간에 모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댓글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정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입니다. 우주 개발에서 보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의 바벨탑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고도로 따라 생활 문화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시군 간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고 교통수단이 발달되도록 연구를 거듭한 산물이기도 합니다. 정보는 순간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에는 온 세계가 순간권 속에 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저는 영국에 있는 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여 분이 안 된 가운데 그 답장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보다 더 빠른 정보를 얻었으리라 믿습니다. 지식의 발달이 조그만 칩 하나에 한 사람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유전자 코드 모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리칩을 두고 한 말입니다. 베리칩이란 베리피케이션 확인 증명 이란 말과 칩 반도체 조각 이란 말을
합쳐서 만든 말이었습니다. 사람 몸속에 넣는 무슨 식을 장치를 말을 해서 베리칩이라고 합니다. 쌀알보다도 작은 베리칩 안에는 메모리 안테나 축전지가 들어있는데 축전지는 체온에 의하여 충전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아도 되며 메모리에는 16자리 고유 번호와 128개의 핵심 유전자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은행 거래와 가게에서 계산을 직접 하게 되고 병원에서 병치료 과정 등등 모든 정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작은 칩 속에 담아 간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6자리 개인 고유 번호와 개인의 핵심 유전자 코드를 가지고 나의 생각까지 지배할 수 있는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베리칩을 이마에 받은 것을 스캐너하고 있습니다. 베리칩의 크기입니다. 쌀과 쌀 한 톨과 비교하였습니다. 손등에 오른손등에 베리칩을 봤습니다. 베리칩의 모습입니다. 베리칩을 한 손가락 위에 놓아봤습니다. 이것을 만든 칼 샌더 박사님은 이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리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사탄의 정부 동태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크레딧 카드는 없어지고 이것이 대신 모든 결제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칼 샌더 박사님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베리칩은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사탄의 정부 동태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크레딧 카드는 없어지고 이것이 대신 모든 결제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and don't take it. I met with a man from the CIA in Manassas, Virginia, and he warned me about some of the things that I was saying. But he also told me, you can't stop this thing. And I told him, I'm not trying to stop it, I'm trying to warn God's people. And so our reason for being here is not to cause you to form a group to go against the government. Our reason for being here is to inform you so you will be stronger in Jesus Christ. I believe if God's people will pray, and we can have one more day, one more week, one more month to tell people about Jesus Christ.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2절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면서 현재 베리칩의 그 모습을 봅니다. 그 베리칩을 삽입한 사람을 유전자 코드를 바꿀 수 있다는 데 더 놀라운 일입니다. 통일정부의 주권자가 주관하는 그날에 컴퓨터를 가지고 조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숨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믿는 자의 생각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사탄을 섬기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666이라고 말을 하면서 야단 법석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은 별것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사람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스캐너하여 읽고 판독하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전자 코드로 바꾸는 기술이 곧 도래할 것 같습니다. 만일 이 시대가 오게 되면 666표를 받아라, 안 받겠다 등등의 시비는 없어지고 일방적인 가운데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사탄이 주는 사탄의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사탄은 베리칩으로 승부를 보려던 것이 변경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받아라, 안 받겠다, 잡아라 등등 씨름할 것이 아니라 일방 공행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저러니 많은 논란에 휩싸여 그것과 싸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순간 내 의사결정 없이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될 것을 상상해 봅니다. 끔찍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세 번째로 옳은 길을 안내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지도자로 앞세워 430년간 애굽에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출애굽하였습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열두 지파의 한 사람씩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그리고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을 필히 필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실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성류와 무화과를 취하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보고의 결과를 봅니다. 그 보고의 결과는 두 분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보고자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자의 말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민수기 13장 31절의 말씀. 그러나 두 명의 보고자의 말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보지 못한 10명의 보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두 명의 보고자는 말의 씨가 먹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 행동하는 것을 봅시다. 이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울기를 쳐랴 집회 농성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 가려던 두 사람의 말은 외면당하였습니다. 다수의 수가 어떤 내용이든 승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의결 결과라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한 사람의 외침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 말이 승리하는 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루어진 것을 봅시다. 다수는 외치고 원망하고 원망하던 그대로 출입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 2절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입시킨 백성이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였습니다. 단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가자고 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갈렙이 헤브론과 데비를 정복한 기록이 요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보니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이 분명합니다. 요수아는 모세 후계자로 세움을 입고 가나안 정복에 선봉을 쓴 것은 신명기 34장 9절에서 요수아 1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가나안 입성이 분명합니다. 60만 대군이 애굽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자들이 겨우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입성에는 60만 대 2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려던 자만 입성하였습니다. 이제 천국행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만 입성하게 됩니다. 많은 무리의 수를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혹시 60만 대 2가 많은 무리의 수가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번째로 이단 색출 방법을 보겠습니다. 나 본인은 1968년도에 고 탕명환 교수와 함께 이단 종교 비판 강의를 하며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단 종교 비판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열변을 하였습니다. 모든 강의를 끝냈고 좌담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실가닥 같은 한 생각이 나의 온 생각과 머리에 가득해버렸습니다. 좌담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떠한 말로 마쳤는지 그 순간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혼란의 순간 혼란은 혼란을 경험하였습니다. 다만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묵상하는 순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이비 2단 종교 비판 강의에 사용되는 시간은 100분 강의에 순간에 10분 휴식을 가지게 되니 90분 동안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결론 부분에 약 5분 동안 성경으로 돌아와서 말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85분 동안 2단의 교리가 어떻고 구원론이 어떠하며 등등 그 한 주제된 2단 정체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5분 정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이 될 말인가? 라고 강한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강의한 것인가? 교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이단 비판하는 명목으로 이단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성경 말씀만 바로 전하고 외치자. 그리고 나서 이 성경 말씀 이외에 어떤 다른 말을 하는 자는 이단자이다. 이렇게 하면 이단 살비 이단 종교 비판을 끝내는 것인데 하면서 결론을 내렸던 그 옛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을 하면서 말을 맺으려 합니다. 십자가에 한 사람이 달렸으니 나무 목자입니다. 십자가에 세 사람이 달렸는데 가운데 달렸던 자가 다시 온다고 하니 올레자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감사합니다.